한동대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동대 해외 선교사 자녀 전형, 아주 특별한 전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류는 한동대에서 실기, 실적 전형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만은 학생부 종합 전형인 요소가 강합니다. 또한 선교사,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라는 그와 같은 특수한 직책 상황이 있어야지만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별한 전형 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해당하는 부모님들은 적극적으로 해외 선교사 자녀 전형을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해외 학생 전형이라든지 해외고 수시 지원으로 가능한 G임팩트 전형보다는 훨씬 효과적으로 한동대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해외 선교사 자녀 전형 기준으로 오늘 서류 준비와 컨설팅 그리고 자소서 최종 면접에 이르는 과정을 싸임의 해외 수시팀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쌤 홍원장입니다. 한동대 해외 선교사 전형은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들 부분들의 자격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전형인 만큼 여러분들이 여기에 주목을 하고 다른 어떤 전형보다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실기 위주 전형에 해당합니다. 실기 위주 전형에는 해외 학생 전형과 해외 선교사 자녀 전형이 있는데 많은 질문이 해외 학생으로 지원해야 됩니까? 해외 선교사 자녀 전형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격이 되면은 무조건 해외 선교사 자녀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해당 직책을 수행해야 되는 그와 같은 소수의 대상자들을 하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외 선교사 자녀 전형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자격이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외 학생 전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일부 설에 따르면은 종파에 따라 가지고서 해외 선교사 자녀 전형보다는 해외 학생 전형으로 해야 된다 다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별도로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학생부 종합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분류 체계상은 실기 위주 전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실기 위주 전형이 2021학년서부터는 실기 실적 위주라고 분류 체계의 명칭만 바뀌어 있을 뿐이고요. 실기 실적 위주의 해외 학생 전형과 해외 선교사 자녀 전형이 있는데 해외 선교사 자녀 전형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싸이미 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 것을 전형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관련되는 그와 같은 서류 요소 그리고 컨설팅 자소서 면접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실기 실적 전형으로서 해외 선교사 자녀 전형의 지원 자격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2020학년도보다는 2021학년도에 지원 자격이 다소 완화되어졌습니다. 네, 그만큼 대상자의 폭을 넓혀줌으로써 해외 선교사 사업을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자녀들에게 혜택을 더 주고자 하는 부분이죠. 예전에 2020학년도까지의 기준은 해외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연속하여 2년 이상 현재 사역 또는 초등학교 입학일 이후로 통산 3년 이상 해외 선교사 파송을 받은 자의 자녀, 이게 이제 우선적으로 조건이었어요. 즉 파송을 받아가지고 연속해서 현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파송을 받아서 연속하여 2년 이상 사역 중이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자격을 주는 거고 사역이 끝나가지고 한국에 귀국했어요. 귀국해서 한국 학교를 다녀요. 자, 그런 경우에 있어서 통산 3년 이상 해외 선교사 파송을 받은 자여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통산 3년이 안 되면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안 됐습니다. 이게 2020학년도까지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조건 하에서 이것은 부모의 조건이죠. 선교사로서의 사역 조건이고 즉 현역일 때는 연속 2년 이상 그리고 현역을 마치고 들어와서 귀국해서 국내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산 3년 이상 이와 같은 자격 조건이었는데 그 부분이 부모의 자격이라고 하면 학생은 그런 와중에서 외국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통산 2년 이상 수학하거나 또는 외국 학교 교과 과정 1년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 3년 이상을 해외에서 이수하거나
또는 해외에서 초중고 전체 통산 5년 이상을 이수한 자, 이 세 개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자, 일단은 선교사로서의 부모 자격 요건이 우선 완화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일 이후 통산 1년 이상 해외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자의 자녀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역봉사 중이든 아니면 사역봉사가 해외 선교 사역봉사가 끝났더라도 관계없이 무조건 1년 이상 이 기준이면은 다 선교사로서의 한동대 해외 선교사 자녀의 부모 자격 요건이 충족되게 되니까 많이 완화가 됐죠. 네, 다음 두 번째 자녀의 조건입니다. 자녀의 조건은 예전에는 외국 고등학교 교육과정, 고교 교육과정 통산 2년, 그 다음에 중고교 과정, 중고교 과정인 경우에는 고등학교 1년을 포함해서 통산 3년, 만약에 초등학교까지 포함된다면 초중고 통산 5년 이상, 요 초중고 통산 5년 이상은 고등학교 교과과정 을 포함 안 하고도 5년 이상이면 됐어요. 초중학교 과정만 가지고도 5년 이상이면 됐었습니다. 이 모든 그와 같은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됐는데 이것이 좀 더 완화됐어요. 외국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통산 1년 이상 이수한 자, 즉 통산 2년에서 1년으로 줄었죠. 네, 학생 조건도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 통산 5년인데 초중고등학교 통산 2년 이상 이수한 자,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파송해서 1년 이상 해외 선교 봉사를 했으면은 그것이 고등학교 때 1년 이상 했다 그러면은 무조건 되는 거고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은 네, 부모님은 통산 1년 이상 해외 사역하면 되고 학생은 통산 2년 이상 해외에서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를 이수하면은 무조건 자격을 주기 때문에 매우 많이 해외 선교사 자녀 전형이 혜택이 부여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전형 요소를 좀 요약하겠습니다. 보면은 해외 선교사 자녀 전형은 4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 원서 접수하고 1단계 합격자를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늦어졌습니다. 12월 초에 면접을 12월 중순에 그리고 합격자 발표를 12월 말에 해줍니다. 그리고 전형 요소 보시면은 1단계 서류 100% 기준으로 2배수를 모집합니다. 많은 배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1단계 일단은 200%에 해당하는 여기에 합격을 해야 되고 그리고 2단계에서 1단계 서류 70, 면접 30%로 해서 2배수에서 1배수로 바뀌는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전형 요소를 봤으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하시죠? 과연 해외 선교사 자녀 전형은 네, 40명 모집에 2020년도에 111명이 지원해서 2.78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해외 학생 전형보다도 경쟁률이 더 높습니다. 네, 해외 학생 전형은 90명 많은 인원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가능하면 해외 선교사 자녀 전형의 자격이 되면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리고 범위가 줄여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만큼 학생들의 스펙이라든지 네, 학력이라든지 부분 거에 대해서 해외 학생 전형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입시에 있어서 그런 면에서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경쟁률은 해외 학생 전형보다는 해외 선교사 자녀 전형이 더 높게 측정되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격을 또 완화했단 말입니다. 2021학년서부터 자격을 또 완화했기 때문에 보다 더 경쟁률이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하간에 해외 학생 전형이 자격이 되면서 해외 선교사 자녀 전형도 자격 요건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해외 선교사 자녀 전형을 추천합니다. 일부 종파는 안 뽑는다라는 과 같은 말이 있는데 관련해서는 별도로 또 추가로 말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격입니다. 자격과 관련해서는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외국고, 검정고시 관련되는데 해외에서의 과 같은 재학 조건 또 부모의 통산 1년 이상의 파송 기간 해외 선교사로서 학생들의 고등학교 1년 혹은 초중고 통산 2년을 이수한다면은 한국에서의 그와 같은 학교가 검정고시든 일반고든 외국 고등학교든 특목고든 관계없이 네, 지원 가능하다. 모든 고등학교 어떤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해외 선교사 자녀로서 파송 후 1년 동안 해외 사역과 그리고 학생이 해외에서 고등학교 1년 이상 또는 초중고등학교 통산 2년 이상 수학하면은 졸업하는 고등학교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어떤 학부에 지원하느냐 하는 부분에 질문을 많이 하는데, 한동대의 기본적인 특성은 인문사열 계열의 어떤 학부든지 간에, 이공계열의 어떤 학부든지 간에 관계없이 무학과 개념으로 전 학부를 대상으로 40명이 해외 선교사 자녀 전형으로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학년 동안에 성실하게 전체 과정을 이수한 후에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학과 선택은 여유 있게 이루어진다. 우선 한동대 인재상에 맞게끔 준비하는 것이 핵심적이고, 해외 선교사 자녀들의 기본적인 특성이 한동대를 매우 선호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해외 선교사 자녀 전형 말고도 복수 지원으로 한동대를 갈수 있느냐. 뭐 연고대 아니면 우리 애는 한동대 보내겠다는 그런 부모님 꽤 계십니다. 특히 목회자분들.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은 해외 선교사 자녀 전형 기준으로 복수 지원 여부를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면 되는데, 면접 일자와 면접 시간이 다른 전형 간에는 무조건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 대학의 수시 카드를 한동대에다가 2개를 쓸수 있고 3개도 쓸수 있습니다. 단 거기에 해당하는 조건이 맞아야죠. 일단은 해외 선교사 자녀 전형은 12월 19일 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동일한 면접 시간인 해외 학생 전형은 지원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고른귀에 또 사회 배려자 전형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 학생이 별도로 지임팩트 전형이라든지 또는 한동대의 다른 고아 같은 전형에는 동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학생 전형이냐 해외 선교사 자녀 전형이냐 이 기준으로 하나는 선택을 반드시 해야 되고, 다른 전형들은 면접 시간과 날짜가 다르면은 무조건 자격이 됐을 때 복수 지원 가능하다. 그러나 가장 유리한 전형은 해외 선교사 자녀 전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유념하고 우선적으로 해외 선교사 자녀 전형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류 제출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특히 서류 제출 마감일이 있습니다. 자소서, 선택 서류 목록 이 부분 것을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수정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하게끔 반드시 마감일자 확인해 주시고요. 자소서 관련되는 것 특히 주의해서 여러분 제출해 주고, 그 외에 전형별 해당 서류, 선택 서류 부분 것인데, 도착일 기준이 있고 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기우편으로, 국내 등기우편으로 기준으로는 9월 29일 화요일 까지, 즉 직인이 소인이 찍힌 기준이지만은 택배라든지 해외 우편, 일반 우편은 도착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등기 우편은 발신 기준, 즉 소인 기준이 되지만은 택배, 해외 우편, 일반 우편은 도착 기준이라는 사실 유의해줘서 여러분들이 제출을 잘 마감을 해주고, 우편 제출 부분이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방문 제출보다는 우편 제출을 선호합니다. 대학에서는. 그렇지만은 뭐 학교 방문 제출을 해야 되겠다는 분, 또 한동대 서울 사무소가 가까운 지역에 있으니까 선정능역에서 서울에서도 제출 가능하다 라는 부분과 전달 드립니다. 우편 제출이 편합니다, 사실은. 전체적인 일정 부분과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2021학년도는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9월 초에 원서 접수인데 9월 말에 원서 접수, 서류 제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기되어졌고, 1단계 합격자 발표, 해외 선교사 자녀 전형, 아주 뒤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12월 11일입니다. 보통 11월 말 정도, 11월 달에 있어야 되는 전형이 3주 정도 연기돼서 12월 초에 있고, 그리고 면접고사가 12월 중순으로 되어져 있고, 합격자 발표는 12월 말에 구성되어져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전체 일정 확인해 주시고요. 좀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해외 선교사 자녀 전형의 세부적인 내용을 전달을 하면은, 모집 인원은 40명 기준으로 진행이 되고, 이 40명의 인원을 두 배수 1단계에 뽑니다. 즉 80명을 1차 선발을 해주고 면접을 치르게 됩니다. 80등 안에는 들어가야지만 면접 기회가 있게 되는 거죠. 관련되는 자격 부분과 말씀드렸습니다. 1년 이상 해외 선교사 파송 자녀로서 외국에서 고등학교 1년 이상, 혹은 고등학교 1년이 안 된다라고 하면 초, 중, 고등 합쳐서 2년 이상이면은 둘 중에 하나의 조건이면은 가능하다라는 사실이고요. 외국 고등학교는 국내에 소재한 외국에,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한 학교여야 되고,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라든지 국내 소재 국제학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국내 소재 글로벌 대안학교도 해당이 안 돼요. 반드시 외국 학교는 외국에 있어야 됩니다. 부모 중한 명이 선교사인 경우 선교사 자녀로 인정한, 부모 모두 두 분이 선교사여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한 분만 되면 되는 거고, 선교사 자격 인정하고, 그리고 그 배우자는 꼭 반드시 선교사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단교파 및 비기독교 단체에서 파생한 선교사의 자녀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단교파의 기종
규정이 있습니다. 기선 교단으로부터 이단 또는 이단성 판정을 받은 종교단체 등으로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격을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단교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통 기독교 부분인데도 일부에서는 해외 선교사 자녀 전형인 경우에 특정 종파, 같은 정통입니다만은 특정 종파에서는 모집을 안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긴 해요. 이제 그런 학생들 조금 우려되면은 과감하게 해외 선교사 전형을 주합하고 해외 학생 전형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면 됩니다. 다만 그 정보가 확실해야 됩니다. 2020학년도 합격생 중에서 저희 학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그 종단 종파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시더니 해외 선교사 자녀 전형으로는 본인의 그 선교사 활동이랑 좀 거리가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해외 선교사 전형으로는 자신의 종단 종파를 모집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뉘앙스를 가지고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해외 학생 전형으로 돌렸어요. 결국은 합격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 것에 정보가 있긴 한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것에 대해서는 한동대에서도 어떤 특별한 부분 것에 방침이 없는 이상 우리가 한동대를 신뢰하고 그리고 요강에 나와 있는 대로 우선적으로 확인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외에 관련되는 부분들 것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외국 학교의 기준, 부모 중 한 명이 선교사, 이단교파의 기준 이 부분 꼭 확인해 주시고요. 해외 이수기간 산정이라든지 외국 학교 과정 인정 기준도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해놓고 자격에 지장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선교사 자녀 전형의 전형 방식입니다. 2배수를 1단계에서 모집을 하는데 서류 심사입니다. 서류 심사 100% 기준으로 해서 최저점과 최고점, 기본 점수를 전체 700점의 40%에 해당하는 280점을 기본 점수가 주고 나머지 남은 60%를 경쟁 점수로 해서 700점 만점으로 두 배수를 모집을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면접 대상자로 통보를 해줘요. 즉 1단계 합격자를 통보를 해주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점수는 70%로 줄이고 면접 점수 30%를 반영하는데 300점 만점입니다. 면접은 300점 만점에 역시 40%인 120점을 기본 점수로 주고 나머지 60%를 경쟁 점수로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 300점 만점으로 채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서 1000점 만점으로 고득점 우선순위 기준으로 해서 최종 4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수능이랑은 전혀 관계없으니까 수능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와 같은 선발 방식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1단계 우선적으로 서류 전형에 통과를 해야 되고 특히 자격이 중요합니다. 꼼꼼히 챙기고요. 제출해야 되는 서류 플레이 부분 건데 이것은 주로 부모님들이 주도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학생은 주로 면접 대비 또 자소서 대비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이죠. 관련해가지고서 부모님들을 위해서는 컨설팅 과정, 서류 준비 과정을 준비해 놓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는 자소서와 면접 과정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싸임에서는 오랫동안 한동대에 대해서 주목을 해왔고 다른 수시 전형, 특기자라든지 또 학종과 관련된 전형을 준비해 왔는데 한동대만큼은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 선교사 자녀 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부모님과 관련해가지고서 특히 서류, 자격서류 준비하고 학생과 관련해가지고서 생활기록부라든지 또 학생부의 대체서식과 관련한 서류 검토에 필요한 컨설팅 또 학생들과의 피드백을 통해가지고 정말 학생의 정체성을 필요로 하는 자기소개서 작성 과정이 준비되어져 있고 그리고 1단계 합격이 목표가 아니라 최종 합격이 목표가 겠죠. 그래서 면접 과정이 역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철저하게 한동대에서 시행하는 해외 선교사 자녀 전형 면접 기준으로 해서 모의 면접을 실시를 해줍니다. 오프라인에서 와서 직접 면접을 받아보면 학생들이 피부로 느낍니다. 자기가 부족한 것이 뭐고 이와 같은 것에 대한 피드백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피드백을 통해서 자주 반복해서 모의고 면접을 함으로써 당일날 한동대 가서 당당하게 면접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한동대 면접은 그 전날 기숙사 신청을 해서 부모님이랑 같이 내려가가지고서 같이 자고 학생은 아침에
면접장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들은 총장님 말씀 듣고 학생들은 면접에 임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전체 면접 과정을 온라인 면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면접을 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불편함이 오히려 덜어졌고 저희 싸이미 학원에서도 온라인 자소서 또 온라인 면접 과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여러분들 해외에 있거나 또는 국내에 있더라도 이동하지 않고 이와 같은 원격 화상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단체로 또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온라인 지도를 통해서 서류 준비, 컨설팅 또 자기소개서 면접 과정을 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싸이미 특강의 한동대 해외 선교사 자녀 전형 대비 과정을 잘 활용을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말 글로벌 대학 그리고 기독교적 사랑 정신으로 여러분들이 한동대 입학하게 되면 5개 동의 과 같은 기숙사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학과 개념으로 경쟁력 있게 교양 과목을 이수하고 2학년 때 전공 정하고 또 해외 교환학생이라든지 훌륭한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한동대 지원하고 특히 해외 선교사 자녀 전형으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해서 진정한 한동인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싸이미에서 샘홍 원장이었습니다.